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허상을 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그 허상을 쫓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가를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간증을 위주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사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재물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재물이 허상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허상을 따라 쫓아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임종 때 가서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는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중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경험하는 중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있는 외갓집에 갔다가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제가 교복을 입고 차를 타고 부산진역에서 청량리 가는 이 중앙선 이 통일호를 타고 올라오면서 중하고 이 다퉜다기보다도 제가 일방적으로 중을 혼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통일호는 의자가 앞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마주보고 세 명씩 세 명씩 여섯 명이 이렇게 앉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도 쪽에 앉아 있고 앞에 중하고 보살하고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두 사람 앉아 있었는데, 중이 그때부터 한 50대 정도 돼 보였어요.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궁합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다. 궁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누구도 궁합 보고 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년 안에 이혼했고 누구는 3년 안에 사별했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으니까 이 중이 이제 연예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도, 저도 할 만한 연예인이에요. 어떤 연예인도 내가 궁합을 보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1년 안에 헤어졌고 어떤 연예인은 사별했고 그럼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떠드니까. 그러나 나랑 별 상관없으니까 그냥 쭉 듣고 오는데 이 복도 건너 이래 또 보디만은 복도 건너에 혀를 껄껄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이 한 세네 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동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새댁이에요. 제가 받은 처댁이야. 처댁이를 여자 얘기인데 겨드랑이 끼고 애가 떠들고 울기도 하고 이러니까 얼리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 얘기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연예인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할 수 있죠. 한국의 예를 들어서 모 기업 부회장의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했더만 봐라 이혼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차 안에서 이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그러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가만두면은 저 애기 엄마는 큰일 나겠다, 이때는 아마 내가 나서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하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니까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기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궁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아 중요하지. 궁합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스님 생각에는 야 이거 뭐 하나 걸렸구나. 어? 얘가 묻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저 새댁이 물을 거고 새댁이 물고 나면 자기의 달변으로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고 부적 한 개씩이라도 받고 이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 궁합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아 궁합 중요하지 인생의 7, 80% 차지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아주 얌전하게. 그럼 저는 제가 듣기는 관상 사주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요. 그러니까 아 사주도 중요하지. 사주도 7, 80% 인생의 7, 80% 차지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야 너 오늘 내인데 죽었다. 너 오늘 죽네 인데 죽어서 오늘 단단히 각오해. 그리고 또 물어봤죠. 관상도 그래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얼굴 가려 이름 지으라고. 관상은요. 그러니까 관상도 5, 60% 차지하지. 그래.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 이름도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이름이. 그래서 얼굴 가려 이름 지으라고.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7, 80%, 5, 60% 차지하지. 그 중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여보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복 입은 학생이 50대는 중인데 여보시오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생이 당신의 인생은 몇 퍼센트를 놓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을 1000%로 놓고 보면은 7, 80%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스님 인생은 몇 퍼센트냐? 1000%냐? 100%냐? 100%로 놓고 보면은 7, 80%가 중요하지만은 1000%야. 그 7, 80%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 인생은 1000%냐? 100%냐? 100%로 놓고 보면은 평균 40, 60%를 잡아도 240%가 아니냐? 그러면 70%로 잡으면은 280%가 아니냐? 도대체 당신 인생은 얼마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정말로 궁합이 인생의 7, 80% 차지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저 애기의 미래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몇 분 후에 일어날 내인데 이렇게 혼나고 당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3, 40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저 애기의 미래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어? 정말 아냐고. 당신이 주역을 통달했냐고. 주역을 봤냐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스님은 내인데 이래 혼날 거는 못 받는가 봐요. 당신의 일지는 못 보면서 수십 년 후에 제 미래를 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3, 40년 후에 일을 당신이 알고 안 됐다라고 그렇게 껄껄 혀를 차고 그러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혼낸 적 있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이야기했죠. 뭐냐? 혹시 서산대사 시를 아세요? 탑설야중거 불순호란행 금일아행정 수작후인정 눈 덮인 밤에 지나갈 때는 함부로 길을 다녀서는 안 된다. 금일아행정 오늘 내가 걷는 발자취를 수작 후인정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니까 함부로 눈 덮인 들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 시는 모르죠.
이 시를 알면은 그렇게 스님이 경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주불이여 상이요 상불이여 심이라고.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 좋은 것보다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좋은 것보다 못하다고. 일심이라고. 마음이 첫째라고. 혹시 아시냐고. 스님, 바람만 메고 머리 깎고 승복만 입고 목탁만 두드리면 중이냐고. 어따 대고 그런 소리 하냐고 제가 혼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이 내용은 스킵했지만은요, 핵심 요지가 이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 우상의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의 허상을 쫓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보고 또 이야기했죠. 혹시 사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아세요? 인, 예, 의, 지. 사람이 어른이면은 어른답게 품위와 어지러움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그 네 가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는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참 무지무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혹시 이 우리 함께 듣는 분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제가 아마 제 알아볼 사람들도 있겠죠. 경중 SFC 3대 4대 회장을 했어요. 동시에 우리 모교회 탐리교회 회장 했어요. 동시에 제가 대구 나가면서, 대구 나가면은 그 교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 영광교회에도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득심해서 그 스님인데도 그렇게 혼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뭐 많이 사서상경을 외우고 배우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데 다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한 3, 40번씩 이상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는 서산대사 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상을 쫓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허상입니다.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돈도 인생에 살아가면은 다 그것이 허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왜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인류, 이 우주 만물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허상을 쫓는 거예요. 돌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그런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받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우상 그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목구멍이로도 제대로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도 똑같은 내용이 시편에 두 번 반복됩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망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며 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덕 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리에 우리 삶에 뭐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싫으면은 그것이 돈이든 뭐 돈을 길가에 가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이상의 우상을 섬기면은 그 금덩어리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이 있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바벨론, 오늘의 이락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 평야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벨론 모든 사람이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죠. 이놈들 봐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애들을 이렇게 중용해서 귀하게 일꾼으로 내 신하로 쓰는데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안 해? 이 죽고 싶어 환장했냐? 한마디로 이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닐 거야. 그래 와 보고를 듣고 아닐 거야. 그래도 걔들이 내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럴 수야 없지.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 내가 가서 친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잖아요. 예, 오늘 본문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물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하여 명하여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고 왔다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으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정말 그러하냐? 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절대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좀 멍청한 사람 같아요. 왜? 그 금신상이 진짜 신이라면은 진짜 신이면은 절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금신상이 직접 벌하게 놔두면 되잖아요. 왜 본인이 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이 그런 행동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개망신을 당하니까 화가 끝까지 치밀어든 거죠. 그러나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설득하는 거죠. 준비했다가 절을 해. 절을 해. 평소에는 너희들 IQ가 맨사 회원 IQ더니만은 오늘은 왜 이렇게 멍청하냐.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우리나라의 청년들보다 더 아끼지 않느냐. 이방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을 이렇게 중용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냐 사정하는 거거든요. 화는 냈지만은.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희들이 예비하였다가 각종 악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부를 때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내 말 좀 들어라. 왕이 사정합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멋있습니다. 절대 허상을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왕이요, 만약에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거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겠다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 만든 금신상 허상을 쫓지 않겠다고, 그 허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자꾸 제가 우리 같으면 하놓고, 제 같으면은 고민 많이 하고 요 순간 살짝 피하고 살아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는 것보다 살아서 하나님 더 섬기고 더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겠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살아서 생환하잖아요.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탄 흔적,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허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황복을 합니다. 그 풀무불에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살아나왔으니까요. 살아나왔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마열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허상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설마니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은 진실된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금신상은 허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 현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금신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황금을 섬기죠. 명예를 섬기죠. 권력을 섬기죠. 그 명예와 권력과 황금은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된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구원의 주님이요 창조의 주님인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우상과 금신상 이런 모든 허상을 다 버릴 수 있는 백절불굴의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모든 도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재등용되어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말세의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